모두가 다 함께 집에만 있어야 된다고. 크리스마스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에서 아주 간편하게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홈파티 요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로스트 치킨, 크림 파스타, 크림 스튜 이 세 가지를 한 재료비 한 2만 원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맛있고 근사하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출발하시죠. 네, 오늘 로스트 치킨, 크림 파스타, 크림 스튜 이렇게 세 가지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. 우선 로스트 치킨부터 준비를 할게요. 사실 이 치킨이 맛있으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. 그냥 염지예요. 염지를 하고 요리를 하는 거랑 안 한 거는 맛의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닭을 손질해서 염지를 2시간 동안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닭이 한 마리에 6,500원 하림 생닭. 생닭을 먼저 손질을 좀 해줄게요. 지방을 좀 걷어내야 되거든요. 이 꼬리 이거 다 지방이니까 어차피 못 먹는 거 제거해주고, 날개 끝도 이렇게 배를 한번 갈라줄 거예요. 배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주면 이렇게 다리 안쪽에 지방 덩어리들이 또 나오거든. 이것도 잘라내줄게요. 끝이. 이렇게 지방 손질하고 물에 한번 세척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양념해서 2시간 재워 놓을게요. 가슴살 여기 안쪽까지 잘 배울 수 있게 이렇게 갈집을 넣어주고, 그다음에 닭다리도 이렇게. 아, 그다음 우리 로즈마리 따러 가자. 로즈마리. 얘네 오늘도 조금만 먹을게. 이 정도면 되겠다. 자, 이렇게 양념하고 뚜껑 덮어서 냉장고에서 2시간 염지해 주도록 할게요. 오케이. 짜잔. 아, 이 파프리카 파우더 냄새 엄청난다. 그치? 네, 아무튼 이제 닭 위에 올리브유만 발라가지고 40분 동안 초벌구이 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오븐은 예열 중이고요. 일단 키친타올로 물기를 좀 제거한 다음에 올리브유를 좀 발라주겠습니다. 그냥 수분이 엄청 많이 나왔어, 닭에서도. 이렇게 구석구석 쭉 마사지 사장님 탁탁 탁. 기름이 빠져야 되니까 여기다 채반을 하나 맞춰서 이렇게 팔 이렇게 피시고 해서 여기다가 딱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익어줘라. 자, 닭이 오븐에 구워지고 있고요. 이제 나머지 재료 손질하겠습니다. 쪽파를 넣으면 향이 엄청 좋아지거든. 이렇게 큰 애들은 편을 썰어주고. 이게 어차피 파스타 소스에 넣을 거기 때문에 많이 안 데쳐도 되거든. 그냥 살짝만. 이렇게 하면은 불순물도 좀 빠지고 살짝 데쳐지는 거지. 먹을 만큼만 따주면 돼. 이렇게 마늘 다진 거에다가 마늘 파우더를 조금 더 넣고 오레가노도 조금만 더 넣자. 버터, 올리브유. 그 다음에 여기 꿀팁이 나와. 이제 여기서 이게 버터가 녹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잘 안 섞이거든. 그러면 이때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주는 방법도 있고, 여기다 이제 올려놓으면 이 오븐이 뜨거워지면서 살살 얘를 데펴주거든. 그냥 자연스럽게 좀 섞이게. 그냥 이대로 좀 두겠습니다. 마늘이 끓는 동안, 자, 이렇게 마늘에서 조금 색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양파 넣고 여기에 페페론치노를 부셔서, 매운 거 싫어하면 이거를 패스해야 됩니다. 양파에서 색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새우, 냉동새우, 그냥 냉동새우 해동했고요. 이게 후추. 파스타 베이스를 만들 때 저는 여기에 소금 간을 따로 넣진 않을 겁니다. 왜냐면 오늘은 닭에도 간이 되어 있고 치즈를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따 저절로 간이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새우가 익을 때 물이 끄니까 리카토니
알덴테 13분 써 있으니까 한 7분 정도만 딱 익혀줄게요. 절반 정도만. 새우가 어느 정도 색깔이 좀 올라오면 이때 여기에 버섯 팍팍 넣어. 그냥 팍팍 간을 하면 안 돼. 짜지거든. 어느 정도 익으면 여기에 쪽파. 그럼 이제 여기에 파프리카만 이렇게 넣을게. 파프리카래. 저 뭐야? 파슬 아니. 저 뭐야? 말씀드린 순간 치킨이 40분 다 구워졌습니다. 짜잔. 쫀쫀쫀쫀쫀. 밑에 보면 기름이 쫙 빠졌잖아. 닭기름이. 그치? 자,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. 자,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크림 소스를 넣어주는 거예요. 우유하고 생크림 사용하셔도 되고요. 뭐 저는 그냥 이렇게 시판용 소스 사용하겠습니다. 파스타 소스는 대기업. 대기업. 역시 대기업. 어구. 자, 이렇게 넣어주고, 이게 약간 소스가 뻑뻑하잖아. 이때 여기다가 면수를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면수에도 간이 되어 있으니까. 이 상태에서 먹었을 때 짜면 안 되거든. 이렇게 해서 약간 심심하니 이렇게 심심하니 이렇게 다 익은 면을 여기다가 이렇게. 얘는 아직 엄청 덜 익었을 거예요. 왜냐면 13분이 알덴테인데 지금 7분밖에 안 익었으니까 약간 딱딱한 상태. 근데 어차피 5분에서도 익힐 거기 때문에 면 안에 이제 소스가 좀 들어갈 수 있게 구멍 안으로. 왜냐면 그래야 이제 오븐에 넣었을 때 싹 이제 안쪽에 소스가 배이면서 엄청 맛있어지지. 짜잔. 이렇게 좀 넓은 팬이나 아니면 이런 밭두도 괜찮아요. 이런 밭두도 괜찮고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를 다 부어줍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숲속이 됐어. 숲속. 마지막으로 짜자자자잔. 준비 끝. 입장. 자, 선수 입장. 자, 들어갑니다. 자, 어서 오세요. 손님 받으세요. 20분. 자. 자, 이제 마무리로 5분에 20분만 더 구워주면 끝이고요. 이제 예, 쪽파 얘만 안 넣고 이제 나머지 재료들은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. 자, 그럼 20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냐? 이제 뒷정리, 설거지를 중간에 한번 해놓으면 먹고 엄청 빨리 치울 수 있겠죠. 자, 설거지 할게요. 짠, 짜자잔! 드디어 끝났어. 오픈? 우와. 소리 봐. 우와. 대박이다. 이렇게 오늘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홈파티 음식 만들어 봤고요.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못 나간다고 우리 감정까지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냥 근처 마트 가서 장 받아가 이렇게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. 이상 푸자였고요. 저는 더욱더 좋은 정보와 맛있는 레시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푸자였습니다.